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1900년대 초만에도 약 50세 정도였던 인간의 평균 수명은 한 세기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요. 수명이 늘어났지만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좋다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00세 시대를 맞은 현대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 100년을 살아보니 소개해드립니다.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난 김영석 교수는 일본 상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철학과에서 30여 년을 가르친 대한민국 철학 1세대인데요. 우리 나이로 올해 101세인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영원한 현역이십니다. 김영석 교수는 논리로 파고드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서정적인 수필가이기도 한데요. 첫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은 피천득의 인연의 뒤를 잇는 수필문학의 명작으로 평가받았고 영원과 사랑의 대화, 행복예습,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 등 여러 권의 수필집을 펴냈는데요. 이 책들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100년을 살아보니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결혼과 가정, 우정과 종교, 돈과 성공과 명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세기를 살아온 김영석 교수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주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어서 행복이었다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고.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깊이 있는 인생론.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0고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88세까지는 노쇠 현상을 크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친구인 안병욱 교수도 94세에 작고했다. 병중에 있던 4, 5년을 제외한다고 해도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한 셈이다. 성결교회 좋은 지도자였던 정진경 목사는 88세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다음 날 스케줄을 짜놓고 잠든 것이 영면으로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병으로 불편은 했으나 87세까지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나는 약간 예외인지 모르겠다.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교육계에서 40년, 사회교육에 동참하고 31년을 보냈다. 71년 동안을 일한 셈이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겠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간에 한두 번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다.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일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사회가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해 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나의 성장이 80이었다면 사회적 성장은 70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요청하기도 한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의 수준은 90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배워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70 정도의 성장에 머무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들을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요사이는 60분 정도까지의 강연은 서서 한다. 그보다 긴 강연을 맡았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를 쓰는 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는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슨은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은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일을 하는 이유. 나는 40세가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 몰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해방이 되고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무일푼으로 탈북을 했다. 겨우 안정을 찾는가 싶었을 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정전이 되고 서울에 왔다. 대학 교수의 직책을 맡으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는 교육을 책임 맡아야 하는 부양가족이 8명이나 되었다. 북에서 데리고 온 두 동생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고 내 어린애들도 6명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열심히 뛰었으나 혼자의 수입으로 8명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벅찼다. 새빵살이의 고생도 치렀고 기초생활의 어려움도 겪었다. 그렇게 사는 긴 세월 동안은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가난을 극복해야 했다. 그 당시 두 곳에서 강연 청탁이 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내가 아내에게 물으면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지났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기업체의 강연을 뒤로 미루고 대구로 간 일이 있었다.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들 600명에서 700명을 위한 강연 책임을 위해서였다. 서울의 기업체에서는 교통편도 보아주고 사례금도 대구보다 배나 많았다. 옛날이기 때문에 대구를 기차로 왕복하면 완전히 하루를 고생으로 소비해야 한다. 그래도 다녀왔다. 돌아와서 나는 내 생활의 한 단계 높은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체험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보람과 행복을 더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또 몇십 년을 보내다 80의 나이가 되었다. 다시 물어보게 되었다. 일을 왜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의 대답은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또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다른 사람이 준 것이다. 모자도 양복도 신발도 그렇다. 어떤 것은 호주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양을 쳐서 보내준 것이고 미국 텍사스에 어떤 사람이 목축을 해 보내준 가죽도 있다. 또 모자와 옷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고 있다. 안경을 만들어준 기술자, 치과에서 도움을 베풀어준 의사와 간호사, 병들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준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했고 이렇게 살게 해준 모든 사람들의 혜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도 모두가 스승과 다른 학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생명과 인생 자체가 부모, 가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또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온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세상인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껏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 자서전을 쓴다면 요사이는 평범한 사람들도 자서전 비슷한 저서를 남긴다. 책을 펴내지는 않아도 70고개를 넘기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서전 비슷한 글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나와 내 친구들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다. 몇몇 의과대 학생들은 슈바이처 협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의료봉사에 헌신하기도 했다. 나도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하다. 내 친구 이일선 목사는 슈바이처 박사의 자서전을 읽고 후에 성직자이면서 의사가 되어 직접 아프리카로 가서 슈바이처와 함께 의료사업에 협력하기도 했다. 후에는 의료 혜택이 낙후된 울릉도로 가서 제2의 슈바이처 활동을 한 일도 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이 낳은 훌륭한 수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 관한 글을 쓰면서 자기는 24세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성취하는 일을 이미 세 가지나 갖추었다라고 고백한다. 학자로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전통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어려서부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연주가가 되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제작에도 일가견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 빈 공간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는 서른 살이 되면서 사생활을 등지고 공생활에 투신해 새로운 삶을 성취했는데 자기도 30고개를 넘기면서부터는 지금 이루어놓은 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찾아 나설 수 없을까 하는 소원이었다. 그러던 중에 슈바이처는 우연한 기회에 한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었다.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들이 있어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나 의사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슈바이처는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의과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교수와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 규정이 없었고 슈바이처는 교수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교수회의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 덕분에 슈바이처는 낮에는 교수직을 계속하면서 야간에 의과대학 수업을 받는 특전을 받았다. 의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슈바이처의 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었다. 자신도 특별한 건강을 타고났기에 가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의사 자격을 얻은 후에는 열대 의학에 관한 분야까지 추가로 공부해야 했다. 그 자신은 이렇게 수뢰하고 있다. 몇 해 동안 자신을 잊고 방위와 의학 공부에 열중했고 그 모든 일을 끝냈을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라고 강철 같은 의지의 사나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갈 준비에 착수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의 만류였다. 아프리카에 의사로 갈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경제적 뒷받침만 되면 의사 여러 명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이다.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일과 유럽에 머물라라는 충고였다. 또 한 가지 뒤따르는 문제는 경제적 후원이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해서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사재를 정리하고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부인과 같이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프리카에 정착한 그는 무로부터 유를 창출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자기 손과 아이디어로 진행했다. 작은 병원이 생기고 환자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학문과 음악의 뜻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학문 연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갖고 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널빤지에 오르간 건반을 그려놓고 한두 시간씩은 연주 연습에 시간을 바치곤 했다. 그 결과로 두세 권의 저서가 발간되었다. 유럽에 잠시 갔을 때는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면 그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음악 분야의 협의를 통해 연주 녹음을 남기기도 했다. 나도 피아노를 전공하던 친구를 통해 그의 바흐 연주를 들은 경험이 있다. 그가 남겨준 철학적 저서는 윤리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반과 목표가 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결론이었다.
그것은 논리적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밀림의 강위를 뗏목을 타고 지나가다 얻은 계시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래서 슈바이처의 후계자들은 생명 경외를 위한 모임을 갖고 의료 사업에 헌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임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오슬로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해 주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기자들이 상금을 무엇에 쓰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는 나병 환자를 위한 병동이 없는데 이번에 그 병동을 신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90세가 될 때까지 그 병원에서 봉사했다. 슈바이처를 돕고 있던 후배 의사들이 이제는 좀 쉬시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꾸준히 환자들을 돌보면서 왜 나의 책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농담 섞인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아마 이 편지가 그대에게 도착할 즈음에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나는 60평생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어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라고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먼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외동딸은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를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한 일도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 나는 슈바이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인간다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학문도 귀하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예술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을 즐기는 사람은 특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교회와 신앙생활도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음과 싸워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은 삶 자체에 여유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의 가치와 행복을 그대로 상실하고 만다. 그들이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학문을 즐기고 예술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치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슈바이처는 자신을 위한 모든 삶의 소유와 자산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고통을 받는 이웃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목표였던 것이다. 슈바이처는 종교와 철학을 전공했다. 그보다 소중한 학문적 과제는 없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학문과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그것들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참된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문과 종교였던 것이다. 학문이 인간보다 귀한 것도 아니며 종교가 인간적 삶의 목적도 아니다. 신앙에 몰입하게 되면 인간은 종교의 예속물인 양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를 위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신앙이다. 그것이 학문과 신앙의 궁극적 과제다. 슈바이처에 대해 교회적 교리주의자들은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슈바이처는 나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나 개념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교리의 문제다. 인간적 진리의 과제는 아니다. 예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언제나 확실했다. 인간에 대한 희생적 사랑이었다.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성까지 존중히 여길 것을 주장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만큼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생각을 평범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상실한 것이 얼마나 인간의 근원적인 과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람들이 태양과 대지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 같이 삶과 생명의 기본 가치를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하다. 예수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음을 거부하고 그대로 남으려 한다면 말라서 사라질 뿐이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생명과 삶도 그렇다. 죽기를 거부하는 밀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 많은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 것이다. 그것이 신의 섭리이다.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도 안 되는 생명과 삶의 순리인 것이다.